예수님한테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밟아버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환경을 믿고 내 배움을 믿으면 밟아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나가다 보면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부담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예수님하고 경쟁하면 그분을 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밟아버린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 그분이 겁주는 거, 그죠? 사실 근데 무섭게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집니다. 에? 그러니 행복해지겠어요? 못하겠어요? 행복해지지 않죠. 안식이 없으니까 늘 걱정하고 살아가요. 예언에서도 안 믿어도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고 안 믿으니까 필요치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적에서 벗어났으면 밟아버릴 수가 없습니다.